뮤지컬 메리 셸리를 찾아와주신 신사 숙녀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늘은 기세중, 송원근, 김도빈 저희 셋이 막공입니다. 이 두 사람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해야 되고요. 그래서 이 세 명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기세중. 가운데로 가봅니다. 네, 너무 부담스럽네요. 아이고, 뒤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. 네, 네, 이번 공연이 이제 메리 셸리 막공인데 일단 오늘 이렇게 다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연습하면서 그리고 공연하면서 진짜 다 너무 좋은 사람들 또 좋은 스태프분들이랑 해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좋은 형 누나들 네, 좋은 형 누나들이랑 하면서 너무 진짜 유쾌하게 했는데 네, 유쾌하게 했죠. 저희 집중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제 말에 네, 저희 되게 유쾌하게 했어요. 분장실에서도 뭐 극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끼리 이제 관계가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재밌게 공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뭐 누구 하나 고생 안 한 사람은 없지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공연에서 좀 제일 힘들고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제일 노력 많이 해준 분들이 이제 우리 이 뒤에서 이제 무대를 해주시는 무대 팀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이 턴테이블 진짜 무겁거든요. 무거운데 이제 무거운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겁게 이제 돌리고 하니까 진짜 맨날 테이핑하고 손도 다 찢어지고 맨날 막 해서 세트도 많고 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냥 저희라도 한번 박수를 좀 해주세요. 고생을 너무 많이 해요. 네, 고마워요. 들렸어. 막방을 병원에 갈 뻔했네. 그래서 아무튼 진짜 너무 다 유쾌하게 해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으로 송원근. 굳이 나왔어. 사회자이고. 예, 안녕하세요. 폴리도리 역의 배우 송원근입니다. 네. 정말 연습할 때부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공연이 이렇게 물론 저녁 공연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실감이 크게 나진 않지만 마지막 공연을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것들은 아무래도 연습실에서 다 같이 정말 즐겁게 이 역할들을 만들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서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. 어느 팀보다도 또 팀워크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 이야기들을 항상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팀이어서 너무 행복했던 작업이었고 여기 이곳 삼성동까지 매일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희 세중이가 얘기해준 무대팀, 무상팀, 뭐 저기 뒤에 조명, 음향 여기 뭐 극장을 또 소독하시는 모든 분까지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조금 무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문이 저만하다 그러더라고요. 어디 갔어 이거? 이거 감춰집니까? 사라져요? 문이 저만하다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. 이 벽등이 저보다 작은데 문이 저만하다. 예, 이게 문이 좀 작아서 이게 제가 뭐 벽 문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다들 그런 얘기 들었는데 메리 셸리를 뭐 다음에 하신다면 문을 좀 높게 해주시고 여기 벽의 등도 좀 높게 달아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또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두 친구들이 좋은 얘기 다 해줬고 그
얼마 안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우리가 모두가 이 빈 좌석이 없이 꽉 차게 극장을 꽉 채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 다들 몸 건강하시고 우리 배우들, 다들 우리 스태프들 모두가 건강하게 메리셀리에서 볼 수 있고 메리셀리 재연 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수정해서 그땐 더 어?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? 정말 감사했습니다, 여러분. 아쉬우니까 이 배다의 배우 윤하범 배우도 우리와 함께해서 어땠는지 소감을 한 번 남았지만 그래도 짧게 뮤직 스타트!